롯데멤버스 주식회사는 2015년 1월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분할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L포인트는 벤젠형 구조의 오피스, 글로벌 도시를 모티브로 한 회의실 등 새로운 업무 환경을 통해 직원들의 소통과 창의성을 높이는 사무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엠페이먼트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개방형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 4월 롯데멤버스는 롯데 패밀리와 통합해 3,200만 명의 L포인트 회원제를 런칭했습니다. 새로운 L포인트는 온 오프라인에 걸쳐 포인트를 쉽게 모으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L포인트는 업계 최초로 지류 신청서에서 태블릿 PC 기반의 전자가입 신청서를 도입, 고객정보 보안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엘포인트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리뉴얼해 고객의 스마트한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엘포인트 앱은 제휴사에 들어서면 실시간으로는 쿠폰과 이벤트 등을 제공해 고객의 소비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바일 웹진 등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와 방송가의 핫 아이콘인 백종원과 소유진이 등장하는 엘포인트 TV 광고. 모든 채널에서 단 1포인트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L포인트의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 재미와 관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매월 우수 고객을 초청해 진행하는 프리미엄 라이브 콘서트인 빅플레저 스테이지. 또한 매월 롯데시네마 전용관에서 신작 영화를 시사회로 만날 수 있는 빅플레저 시네마. L포인트 제휴사 매장과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전달하는 회원 소식지 빅플레저 매거진. 이처럼 L포인트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L포인트만의 차별화된 문화 마케팅을 선사할 것입니다. 엘포인트는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직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임직원 간의 협력과 공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을 통해 새롭게 상생하는 직장 문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마케팅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 2015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 L포인트는 연내 베트남 서비스 런칭을 위해 준비 중이며, 기존 인도네시아와 중국 법인은 현지 기업들과의 활발한 제휴를 통해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L포인트의 미션. 이를 수행하기 위한 5대 핵심 가치. 또한 2030 글로벌 넘버원 마케팅 플랫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L포인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포인트는 합리적인 사고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고객과 제휴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항상 이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마케팅 컴퍼니로 도약할 것입니다. 새로운 마케팅의 미래, L포인트가 열어갑니다.